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은 예수 성탄 대축일입니다. 물론 세상의 달력은 12월 25일을 대축일로 부르고 아직은 12월 24일 하루가 끝나지 않은 밤입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이들은 빛이 세상에 빛이 오기 전에 이미 구세주 메시아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앞서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밤에 예수님의 탄생을 앞서 기뻐하며 기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언자적 기쁨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모든 힘겹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미사 중에 특별히 제속 요셉 형제회의 회원들 그리고 최만주 다니엘의 건강과 치유 그리고 정령이 대례사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수호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로 거룩하시고 오늘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거룩한 밤을 밝혀주셨으니 저희가 세상에서 이 빛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에서 그 빛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부여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혈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사도 바울의 디토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화답송을 통해서 다 함께 노래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풍요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축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육신을 취하셨다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만남이 가능해졌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인간은 오랫동안 이 만남을 기다려왔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을 절망과 고통의 늪에서 구해줄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려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단순히 그때 그 시절의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기다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어둠 속을 걷던 백성,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특정한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사람들,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삶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그 빛을 만들거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암흑 속에서 살면서 어둠 속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서로 각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다르게 묘사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각자에게 빛이 되고 삶을 완성시켜줄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그 기나긴 기다림 끝에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보면 그토록 오랫동안 빛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정작 그 빛을 쉽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만남이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천사는 도래하신 구세주 메시아의 모습,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표징이다. 사람들은 구세주께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공생활을 거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더욱더 낮추시는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겸손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겸손뿐입니다. 따라서 구세주 오심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자격도 오로지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천사들의 고지를 받았던 것이 목자들이었던 것도 그들이 가장 낮고 겸손한 자들이었던 까닭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암흑 속에서 살면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그 어두움은 점점 더 짙어지고 사람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의지하고 희망을 둘 수 있는 삶의 빛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이하는 성탄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 삶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희망, 그리고 그 빛과의 만남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은 겸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 성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겸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과 겸손 속에서 오시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사랑 안에서 결코 사그러지지 않는 희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축제를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돌이시오 우리라고 동체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놀라운 이 밤에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성자의 탄생을 경축하는 교회를 주시오. 교회가 모든 사람을 섬기고 많은 일을 구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본관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마음의 주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느님을 보내주셨으니 선의를 신의 모든 이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전쟁과 폭력의 어둠을 몰아내고 정의와 평화가 굽히는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난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전쟁이나 분쟁으로 삶의 자리를 떠나 낯선 곳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들이 새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와 이웃이 환대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저희 지역사회를 이끌어주시오. 모든 이가 차분한 마음으로 성탄의 참뜻을 묵상하고 마음 깊이 새기며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구유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청하는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찬미반수께서 주님의 목으로 오시는 로제가 땅을 유보하던 땅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을 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주 하나님, 찬미반수께서 주님의 목으로 오시는 로제가 부드러울 갖고 오던 수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능력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 진심으로 유치는 철을 부르시오. 저희가 진짜 설명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결합되었으니 이 축제의 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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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위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매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한 자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의 이름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우리 구세주의 성탄을 기쁘게 지내오니 저희가 성자의 가르침대로 현세를 거룩히 살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장원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성자의 탄생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이 거룩한 밤을 비추어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악습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그 마음을 성덕의 빛으로 밝혀 주소서. 천사를 시켜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큰 기쁨을 전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소서. 성자의 강생으로 땅을 하늘과 결합시키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선물을 가득히 내리시고 천상 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평화를 나눕시다. 아멘.